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나요? 대답을 하네. 공부 그동안 많이 하셨어요? 대답 한 사람만 합격합니다. 공부 많이 하셨죠? 대답 안한 사람이 3명 있네. 자, 이제 기출문제 분석반인데, 이제 작년까지는 기출문제 분석반에서 직전 연도에 바로 전년도에 출제된 것들만 문제로 주로 다루고 이제 그 이전에 출제된 것들을 이제 PPT를 통해서 살펴봤었는데 올해는 직전 문제도 들어있고 최근 몇 년간에서 좋은 문제들을 추려봤습니다. 이제 올해 처음 문제풀이라서 쉬운 문제도 있고 뭐 중간 정도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요 문제풀이가 이 정규 커리큘럼에는 세 단계로 나뉘죠. 이제 책맨 표지에 나온 것처럼 기출문제 분석반이 있고 4주간 진행됩니다. 200문제로. 단원별 문제풀이 반은 역시 4주간 약 220문제 지금 예상하고 있고 실전 모의고사는 1회 20문제씩에서 12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거기 별표 듯이 그 별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닌데 우리 직원이 그렇게 알아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전체적인 난이도는 높아집니다. 감안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재를 오늘 처음 받았나요? 아니면 지난주에 받았나요? 오늘 처음 받으신 분? 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받으신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주부터는 수업을 듣기 전에 미리 문제를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문제 푸실 때는 책 찾지 마시고 자기 아는 대로 풀어오세요. 물론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그 해당 단원을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해당 단원, 그러니까 오늘은 1단원 할 텐데 다음 주에는 2단원 할 거고 그럼 다음 주 오실 때 2단원에 해당되는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공부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과정 그리고 또 우리 심화 교재인 하이스코어의 각 챕터의 선수 학습 있죠. 선수 학습을 통해서 기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복습 잘 하시고 확인 학습으로도 복습을 하시고 또 PPT 자료들도 보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 보시고 문제 풀때책 찾지 말고요. 아는 것만 빨리빨리. 그리고 뭐다 풀고 나서 다시 책 찾아보고 이런 거할 필요 없고 저한테 수업 듣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더 궁금한 것들 찾아보고 물론 이게 우리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지 않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집에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5페이지 볼게요. 5페이지는 먼저 1번이 탐구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 탐구 과정은 연역적 탐구 과정과 귀납적 탐구 과정이 있는데, 기존에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됐었냐면, 탐구 과정의 순서, 특히 연역적 탐구 과정의 순서, 그래서 사실의 관찰 또는 문헌 조사로부터, 의문점이 생기면, 그걸 문제 인식이라고 하죠. 그 의문점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내리는데, 그것을 가설이라고 하고, 그래서 가설 설정 단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가설에 맞게끔 탐구 설계 및 수행 해야 되죠. 그리고 그 탐구 설계 및 수행 과정에서는 반드시 대조군을 설정해야 된다. 대조군을 설정하는 이유는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설을 설정하는 이유는 그 사실 관찰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찰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하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다 출제된 내용입니다. 아까 그 탐구 과정의 순서를 계속 얘기하면 실험의 결과 자료를 해석해야 되죠. 자료 해석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런데 자료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갈 때그 자료가 그러니까 실험의 결과가 가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설을 수정하거나 재설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리고 결론 도출 그리고 일반화 순서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실험 과정에서 통제 변인이 무엇인가를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실험과 대조군에 있어서 변화시키지 않는 것 똑같게 주는 것. 예를 들어서 빛의 세기가 광합성향을 준다라고 할때 빛의 세기만 다르게 해주고 나머지 모든 조건들을 똑같게 주는데 이때
다르게 주는 것을 조작변이라고 하고 똑같게 주는 것을 통제변이라고 하는데 시험에는 조작변과 통제변을 구별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 설계에 관련된 것들이 나왔고 이론반에서 기본 이론에서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조출 또 이런 실험 과정을 주고서 자료 해석하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된 적이 있죠. 그래서 5페이지 1번 문제 보면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기억 포도상 구균을 배양하던 중 푸른 곰팡이가 자라는 곳에서는 포도상 구균이 자라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실 관찰이죠. 그러니 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문제인식. 물론 여기서는 문제인식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니은 푸른 곰팡이는 포도상 구균 증식을 억제할 것이다. 멈머일 것이다. 가설이죠. 그래서 가설 설정 단계고 디귿 조건이 동일한 두 개의 포도상 구균 배양 접시 중 하나에는 푸른 곰팡이를 넣고 나머지 하나에는 푸른 곰팡이를 넣지 않았다. 탐구 수행 과정이죠. 자, 그럼 이 탐구 수행 과정에서 누가 실험군이고 누가 대조군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푸른 곰팡이를 넣은 것이 실험군일까 대조군일까? 당연히 실험군이겠죠. 그리고 푸른 곰팡이를 넣지 않은 것이 대조군이 되겠고 그래서 리을 푸른 곰팡이를 넣은 배양 접시에서는 포도상 구균이 증식하지 못했고 푸른 곰팡이를 넣지 않은 배양 접시에서는 포도상 구균이 증식하였다. 실험 결과죠. 그럼 아까 세운 가설을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자,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옳지 않은 걸 찾습니다. 니는 가설 설정 단계이다. 맞고요. 2번. 이 과학자는 연역적 방법으로 탐구를 수행하였다. 맞죠? 3번. 이 실험에는 실험군과 대조군 아까 설명드렸죠? 모두 설정되어 있고요. 4번. 이 실험을 통해 푸른 곰팡이와 포도상 구균 간의 상리공생 관계를 규명하였다. 상리공생이라는 것은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것인데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태 파트에 가서 공부하도록 하고 그래서 푸른 곰팡이가 포도상 구균을 죽인 셈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상리공생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 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생명현상의 특성 중에 이제 물질 대사에 관련된 내용인데 생명현상의 특성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냐면 어떤 예가 나오고 그 예가 어떤 생명현상의 특성에 해당되는지 관련된 것들을 골라라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래서 생명의 특성, 생명현상의 특성을 개체유지현상과 종족유지현상으로 구별해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족유지현상의 생식유전, 적응 및 진화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에서도 시험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모두 공통적인 것은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그런데 식물에만 있는 단계 조직. 아, 열심히 적고 계시네. 적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지금 필기 연습하러 온 거 아니잖아. 적지 마세요.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아, 이 말을 아까 했어야 되는데. 적지 마세요. 이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건 적으시고 이 각 문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들은 적지 마세요.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적다 보면 적는데 신경이 쓰이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단어 외울 때 막 깜지 써서 물론 여러분 그렇게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막 깜지 써서 외우는 사람들이 더러 있죠. 나는 그게 안 외워지던데. 외워져 그게 잘? 손만 새카매지지 안 외워지더라고. 그래서 식물에만 있는 단계 조직계, 동물에만 있는 단계 기관계 그리고 어떤 예가 나왔을 때 그것이 어떤 단계에 해당되는지 예를 들어서 식물의 입, 기관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뇌 역시 기관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것이 나왔을 때 조직 단계인지 기관 단계인지 또는 조직계인지 기관계인지 매칭시키는 것들이 출제된 적이 있죠. 관련 내용이 있다 문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질대사의 특징도 출제가 됐습니다. 물질대사라는 것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반응, 모든 화학반응을 통틀어서 물질대사라고 하는데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물질대사는 효소를 매개로 해서 일어나죠. 효소가 도와주고. 자, 그리고, 또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예가 나왔는데, 특히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하는 문제들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과 호흡의 화학 반응식을 주고서 해석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광합성과 호흡의 전체 화학 반응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성의 예도 시험에 특히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이랄지 혈당량, 삼투압, pH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석순과 죽순을 주면서 석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밑에서 돌멩이들이 점점 자라나오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런 경우에는 생장이 아니죠. 왜냐하면 생물의 생장, 죽순의 경우에는 물질대사와 세포분열을 동반한다고 했는데 석순의 경우에는 물질대사와 세포분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생명체라 할 수 없다. 역시 관련 문제 있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응의 정의, 환경이 변할 때 그 환경에 맞게끔 자기 구조, 기능, 생활양식을 바꾸는 것을 적응이라고 하고 그 정의 예들, 또한 적응과 진화를 함께 묶어서 적응과 진화의 예가 출제된 적이 있죠. 그리고 발생과 생장의 예, 이런 것들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 가와 나는 생물에서 일어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가는 두 개의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즉 그 결합은 펩티드 결합이죠. 그리고 탄소 축합이고 그래서 디펩타이드를 만드는 과정이죠. 동화 과정이고 합성. 그 다음에 나 과정도 포도당과 과당을 결합해서 그럼 설탕, 스크로스를 만드는 과정이죠. 물론 역시 탈수 축합이고 자 그런데 아까 가에서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간의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 또는 펩티드 결합이라고 하고 당과 당 간의 결합은 글리코시드 결합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해서 탈수 축합해서 스크로스를 만들 때 포도당은 알파 포도당이고요. 포도당 알파 포도당과 베타 포도당이 있는데 여기 알파 포도당 그리고 과당은 베타 과당 좀 깊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알파 포도당의 1번 탄소와 베타 포도당의 2번 탄소에 미안 베타 과당의 2번 탄소에서 글리코시드 결합이 일어나죠. 이런 걸 적으세요. 없는 거 적지 마시고 그러니까 포도당에다가 알파 쓰고 괄호 1번 쓰고 과당에다 베타하고 괄호 2번 쓰면 아 알파 포도당 1번 탄소와 베타 과당이 2번 탄소 사이에서 글리코시드 결합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펩타이드 결합과 글리코시드 결합은 모두 공유 결합에 해당이 되겠죠. 자, 1번 옳은 걸 고릅니다. 가의 반응물로 사용될 수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총 4가지다. 인체의 경우에는 인체 내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죠. 자, 틀렸고 2번 가는 물이 첨가되는 반응이 아니라 둘 다 가건 나건 둘 다 탈수 합성 또는 탈수 축합 물이 빠져나가는 반응이죠. 3번 나에서 생성물은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펩타이드 결합하는 것은 가이고 아미노산 간의 결합 그리고 나는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했죠. 틀렸고 동화작용이니까 둘 다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흡열 반응이죠. 그래서 답은 4번 잠깐 끊겠습니다.